최고의 중장비! 한가로운 아침입니다. 저기 타요가 보이네요. 어서 오세요! 어? 어디선가 요란한 소리가 들리네요. 무슨 소리지? 어? 아, 공사장에서 중장비 차들이 열심히 일하는 소리였군요. 굉장하다! 여기서 빌리가 일하는구나. 저기, 어? 출발 안 하니? 죄송합니다. 지금 갈게요. 공사장은 신기한 것도 많고 정말 재밌는 곳 같아. 타요는 빌리가 일하는 공사장이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하나 누나! 응? 어서 와, 타요. 일찍 돌아왔네. 네, 오늘은 오전 운행만 있었거든요. 마침 잘 됐다. 그럼 심부름 하나만 해줄래? 네, 심부름이요?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빌리한테 정기점검이 하루 미뤄졌다고 알려줘야 하거든. 빌리한테요? 아, 그럼 공사장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좀 바빠서 네가 가서 알려줄 수 있겠니? 네, 물론이죠. 고마워. 그럼 어디로 가야 하냐면? 빌리라면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정말? 그럼 다녀올게요. 부탁해, 타요. 걱정 마세요. 심부름하는 게 저렇게 좋은가? 드디어 도착! 타요! 안녕하세요, 빌리! 뭐? 타요가 왔어? 어? 안녕, 타요! 네가 타요니? 반갑다, 반가워!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긴 웬일이야? 아, 정기 점검일이 하루 연기되었다고 하나 누나가 전해달라고 했어요. 오, 그래? 그럼 내일 가면 되는 거지? 네. 나 때문에 네가 멀리까지 와줬구나. 고맙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높은 빌딩을 세울 거야. 어? 빌딩이요? 우와, 최고예요! 진짜 멋있어요! 내가 좀 멋있긴 하지. 아이, 무슨 소리야, 빌리? 타요는 나보고 한 소리 같은데? 뭐? 어? 멋있기로 치자면 내가 최고지! 내 멋진 모습을 보고도 그런 소리들이 나와? 다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큰 소린. 아니, 뭐라고? 공사장의 흙은 내가 모두 도맡아서 나른다고? 그 흙은 내가 퍼서 실어준 거잖아. 내가 흙을 모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실을 수 있는데? 이봐, 빌리. 건물을 짓는 시멘트는 내 담당이란 걸 잊은 건 아니겠지? 무슨 소리야? 아니야. 이게 아닌데. 좋아! 그럼 시합을 해서 누가 진짜 최고인지 결정하자고! 시합이요? 그래, 좋아! 땅파기 시합 어때? 어? 해, 흙나르기로 하자고! 그것보다 시멘트 섞기가 좋겠어? 안 돼! 흙 많이 모으기로 하자고! 그건 네가 잘하는 거잖아! 이런 건 어떨까? 잠깐! 그럼 이렇게 하자! 타요! 네가 심판이 돼줘! 네? 제가요? 네, 네가 적당한 시합을 정해서 공정하게 심판을 보는 거야. 그거 좋은 생각인데? 어차피 내가 이길 테니까 상관없어. 나도. 제가 어떡해. 괜찮아, 아무 시합이나 정해주면 돼. 그래, 네가 정하는 걸로 무조건 할게. 그래. 무조건이요? 좋아요. 자, 다들 준비됐죠? 그럼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의 중장비라면 아는 것도 많아야겠죠? 첫 번째 시합은 퀴즈 시합입니다! 퀴즈? 최고의 중장비라면 우선 똑똑해야죠! 그럼 문제 나갑니다! 밤에 코를 제일 크게 고는 버스는 누구일까요?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타요, 그게 똑똑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 무조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기 나갑니다. 뭐? 1번 바디, 2번 라니, 3번 로기, 4번 시투. 자, 이 중에서 누구일까요? 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다른 거 해, 다른 거. 정답, 시투. 덩치가 제일 크잖아. 에?
땡! 틀렸습니다! 1번 가니! 땡! 아, 그럼 3번 모기? 땡! 땡! 어? 설마 귀여운 라니는 아니겠지? 띵동댕! 정답입니다! 정말? 그 귀엽고 깜찍한 라니가 코를 꼰단 말이지? 네, 맞아요! 하지만 제가 얘기했다는 건 절대 비밀이에요! 걱정하지 마! 절대 말 안 할게! 왜 그렇게 쳐다봐? 그럼 다음 문제! 퀴즈 말고 다른 시합으로 하자! 그래, 다른 게 좋겠어! 퀴즈 말고? 좋아요! 두 번째 시합은 최고의 제주꾼을 가리는 시합입니다! 제주꾼이라? 아싸 아싸! 뭐든 자신 있다고! 자, 그럼 저를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갑니다! 이걸 우리가? 이게 최고의 중장비랑 무슨 상관인데? 모르시는 말씀! 다들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제 인기 비결인걸요! 난 나중에 할게! 나도! 이게 아닌데... 그게 뭐냐? 다들 저... 할 수 없지. 좋았어. 그럼 이번엔 우리 우후! 버러버러 뻥뻥뻥. 우와! 정말 대단해요. 아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번 경기는 맥스의 승리. 다요, 다른 샵은 없는 거야? 다른 샵이요? 그래 중장비다운 힘겨루기 같은 것 말이야. 힘겨루기 시합이요? 그래, 우린 중장비니까 힘쓰는 시합을 해야 한다고. 너 아까 퀴즈 시합 때 이겼다고 좋아했었잖아. 그건 그때고. 좋은 생각이 났어요.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타이어로 드럼통을 넘어뜨리면 된다는 거지? 야, 이제야 힘 좀 쓸 수 있겠구만. 다들 긴장하라고. 누가 할 소리. 준비됐죠? 그럼 크리스부터. 좋았어. 자, 내 실력을 보여주지. 자, 그럼 간다. 이게 뭐야? 이거 쉽지 않은데. 이제 내 차례지? 멀리 던지기 시합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비켜! 대단해! 이거 반칙이잖아. 한 개만 하란 법은 없었잖아. 맞아요. 계속해요, 빌리. 아이고, 뭐야? 받아라! 아깝습니다. 두 개밖에 못 쓰러뜨렸네요. 자, 모두 비켜! 보냈잖아. 이제 어쩌죠? 어쩌긴 빨리 치워야지. 그래, 서두르자. 알았어. 조금만 더 힘내. 이게 마지막이야? 겨우 끝났다.
빌리 덕분에 빨리 끝냈어? 아니야, 코코가 없었으면 빨리 못 끝냈을 거야. 아니야, 맥스가 열심히 해준 덕분이야. 아이 뭘, 크리스가 제일 고생했지.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야, 모두 우리가 벌인 일인걸. 그래, 괜찮아. 그럼 오늘 시합의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뭐? 최고의 중장비 자동차는 맥스, 크리스, 포코, 빌리 모두가 최고의 중장비입니다. 다들 자기가 맡은 일들을 최고로 잘했거든요. 역시 우리는 뭉쳐야 최고라니까. 그래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모두 맡은 일을 잘해내는 최고의 중장비들이에요. 물론 타요도 최고의 버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술사 조이, 오늘도 타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이 정류장은 언제나 손님이 없네. 차도 많이 없고 동네도 엄청 조용해. 출발합니다. 다 왔습니다. 자, 우와, 아저씨, 신기한 물건이 많아요. 아, 이거 보여줄까? 네. 짠, 어디 보자. 그래, 이게 좋겠다. 짠. 우와. 난 전국을 돌며 공연을 하는 마술사거든. 이 짐들은 다 마술 도구들이야. 멋지다. 매일은 이 도시에서 마술쇼가 있단다. 우와. 공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있지. 정말 신기해요. 실제 공연은 더 재밌어. 저도 꼭 보러 갈게요. 그럴래? 공연은 내일 6시에 버스 차고지에서 할 거야. 버스 차고지면 제 친구들이 사는 곳이에요. 꼭 갈게요. 우와, 그럼 버스 차고지 가는 법도 알겠네? 내가 이 동네를 잘 몰라서. 그럼요, 이 정류장에서 파란 버스를 타고 오시면 돼요. 고마워. 아참, 내 이름은 조이야, 너는? 조이? 전 누리예요. 그럼 내일 봐요. 그래, 잘 가 누리야. 네. 데려다 줘서 정말 고마워. 얘들아, 안녕. 안녕 가요. 이제 끝난 거야? 좀 늦었네. 17번 정류장 쪽으로 돌아오니까 차가 막혀서 말이야. 17번 정류장? 아, 그 손님 없는 정류장? 응, 맞아. 나도 그 노선 운행한 적 있는데 그 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운 적은 한 번도 없어. 나도 그래. 아, 왜 그래? 그게 17번 정류장을 들렀다 가면 다음 정류장까지 빙 돌아가야 되거든. 바로 다음 정류장으로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그래도 혹시 손님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얘들아. 어? 하나 언니가 불러. 무슨 일이지? 마술쇼라고요? 짜잔. 우와. 이 마술쇼 꼭 보고 싶었는데. 근데 언제예요? 내일 6시야. 다른 친구들도 많이 올 테니까 좋은 자리에서 보려면 서둘러야 할 거야. 네. 아우, 얘들아 안녕. 잘 잤어, 로기? 아니, 마술쇼 생각이 잠이 안 와서. 나도. 마술쇼 진짜 기대돼. 난 제일 먼저 와서 맨 앞자리에서 볼 거야. 무슨 소리? 내가 먼저 와서 더 좋은 자리를 맡을 거라고. 그럼 난 실례. 로기 같이 가. 아니야, 우리도 가자. 이 정도면 6시까지 충분히 도착하겠지? 아, 연습이나 할까? 이제 곧 마술쇼가 시작할 시간이지? 빨리 돌아가자. 어? 어? 왜 이렇게 막히지? 로기보다 좋은 자리 맡으려면 빨리 가야 되는데.
자! 짠! 어? 아, 이런! 아, 차차차차차! 아, 신호까지 걸렸잖아! 이러다 진짜 늦겠어! 어? 이번 17번 정류장이지? 오늘도 아무도 없네? 어쩌지? 이대로는 앞자리를 막기 힘들 텐데. 깜짝인 그냥 건너뛰어! 늦으면 앞자리는 커녕 마술쇼를 놓칠지도 모른다고! 그렇긴 한데... 안 돼요! 정해진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역시 그렇지. 뭐 어때? 손님도 없는데 저 정류장만 건너뛰면 맨 앞자리는 네 차지야. 어? 안 돼요. 손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떡하지? 아, 앞에 안 가고 뭐하니? 에이 모르겠다. 손님도 없는데 괜찮겠지. 근데 왜 이렇게 버스가 안 오지? 저런, 타요가 조이를 못 보고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꼬마 버스 타요! 예. 야호! 도착! 일찍 왔는데도 자리가 없잖아. 타요! 벌써 많이들 모였네. 잘 안 보이겠다. 맨 앞에서 보지도 못할 걸. 정류장은 괜히 건너뛰었나 봐. 버스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어? 방금 정류장에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왜 시작 안 하지? 아직 준비 중인가 보지. 좀 더 기다려보자. 빨리 보고 싶은데. 무슨 일이지? 엄청 늦어버렸네.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잠깐 여기 있어. 네. 어? 안녕. 안녕, 꼬마 아가씨. 너도 버스 기다리니? 아니요, 엄마 기다려요. 근데 그건 뭐예요? 어, 이거? 그냥 마술 도구야. 마술이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어떻게 된 거지? 도착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하나 언니! 시트! 어, 누리구나. 마술쇼 안 보고 뭐 하세요? 그게 마술사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네? 조이가 아직 안 왔다고요? 누리야, 너 조이를 아니? 네, 어제 손님으로 태웠었거든요. 그랬구나.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글쎄. 전 먼저 들어갈게요. 조이가 안 왔다고? 그러고 보니 아까 정류장에 사람이... 타요? 타요! 누리, 너도 마술쇼 보러 왔구나. 근데 혹시 17번 정류장에서 탄 손님 없었어? 없어. 근데 왜? 어제 조이를 만났는데 거기서 널 타고 오면 된다고 말해줬거든. 뭐? 그런데 아까 그 정류장에서 조이를 본 것 같아서. 큰일 났다. 왜 그렇다요? 다 내 잘못이야. 무슨 소리야? 사실은 아까 공연 시간에 늦을까 봐 그 정류장을 그냥 지나쳤어. 뭐? 누리야, 아직 정류장이 있다고 했지? 나 얼른 다녀올게. 지압! 짜잔! 자, 뿅! 우와! 아, 멋져요, 마술사 아저씨. 다 관객이 훌륭해서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늘 마술쇼는 틀렸나 봐. 어쩌지? 다들 기다렸을 텐데. 어? 아, 버스다. 마술사 아저씨,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어? 그게 무슨 소리니? 아저씨의 마술쇼에 일찍 가려고 제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아까 이 정류장을 그냥 지나쳤거든요. 정류장을 지나칠 정도로 기대한 거야? 네. 뭐, 내 마술쇼가 기대돼서 그랬다는데 어쩔 수 있나? 하지만 저 때문에 마술쇼를... 괜찮아. 여기 훌륭한 관객 앞에서 이미 공연을 마쳤거든. 그것보다
다른 친구들이 많이 기대했을 텐데 미안한데? 아? 그거라면 어? 괜찮아요. 아직 다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럼 날 차고지까지 데려다 주겠네? 그럼요. 어? 그래서 온 거냐? 그럼 꼬마 아가씨 안녕. 어? 안녕 마술사 아저씨. 자 그럼 다음에 봐. 안녕 잘 가요. 엄마가 좀 늦었지? 엄마 기다리느라 지루하지 않았니? 아니요 재밌는 아저씨 덕분에 하나도 안 심심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취소된 거 아니야? 난 더 못 기다리겠어. 잠깐만요. 제가 마술사를 모시고 왔어요. 어서 내리세요. 마술사가 어디 있다는 거니? 다요. 우리 장난할 기분 아니거든. 어떻게 된 거지? 어? 자, 여러분. 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바로 마술사 조이입니다. 우와! 자, 이제부터 조이의 환상적인 마술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응? 어? 다요. 얘기 다 들었어. 다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면 어떡하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알았지, 다요? 네. 다음부턴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럼 너도 어서 가서 마술쇼 봐야지. 네? 아, 그래도 돼요? 그럼 네 덕분에 마술사 조이가 무사히 왔잖아. 그래 어서 가서 봐. 네. 오늘 타요는 어떤 경우에도 할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대했던 마술쇼도 정말 재미있었답니다. 멋져요 프랭크 앨리스. 타요와 로기가 일을 마치고 버스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가 밀리지? 글쎄, 무슨 일 있나? 비켜주세요! 긴급 출동입니다! 앨리스, 가자! 그래! 우와! 우와, 멋지다! 저렇게 멋진 건 처음 봐! 타요와 로기가 프랭크와 앨리스에게 반했나 봐요. 어느새 타요와 로기가 화재 현장까지 왔네요. 다들 돌아나가네. 어? 저 건물에 불이 나서 그런가 봐. 근데 왜 불이 났을까? 그러게. 저기 로키다. 한번 가볼래? 그래. 안녕하세요. 타요랑 로기구나. 어떻게 된 거예요? 건물에 불이 났었는데 다행히 긴급 출동한 소방차들이 금방 껐어. 루키, 이쪽으로 좀 와줘. 알았어. 얘들아, 그럼 난 가볼게. 네. 루키야, 우리도 그만 가자. 타요, 저기. 우와. 또 새까매졌네. 그래도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야. 안녕하세요. 나 세상에. 귀여운 꼬마 버스들이네. 이름이 뭐니? 전 로기고요. 얜 타요라고 해요. 반갑다, 타요, 로기. 난 프랭크야. 난 앨리스. 근데 우린 왜 불렀니? 그게 두 분이 너무 멋있어서요. 그러니? 근데 이렇게 새까만 모습을 보여줘서 좀 부끄럽네. 일단은 소방서 세차장으로 가서 씻자. 소방서 세차장? 소방서는 좀 먼데 가까운 곳은 없을까? 그럼 저희랑 같이 가실래요? 너희랑? 버스 차고지에도 세차장이 있거든요. 네, 게다가 시설도 최신식이고요. 고맙지만 괜찮아, 얘들아. 그럼 괜히 너희가 불편할... 한번 가볼까? 타요랑 로기가 권하는데 한번 가보자. 정말 가도 되지? 그럼요! 프랭크! 그럼 신세 좀 져도 될까? 야호! 신난다! 하지만 세차만 하고 바로 가야 돼. 남의 집에 오래 있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또... 얘들아! 나도 같이 가! 너무 멋졌어! 정말? 사이렌 소리가 나자마자! 이렇게 차들이 순식간에 비키더라니까! 우와, 멋지다!
어? 우와! 다 씻었니? 어, 덕분에 깨끗하게 씻었어. 고마워, 하나야. 고맙긴 뭘. 언제든 더러워지면 찾아와. 그럼 우린 이제 가볼게. 벌써요? 어, 몸도 깨끗이 씻었고 이제 돌아가야지. 조금만 더 있다가요, 네? 그래요, 저희랑 좀 더 놀아요. 하지만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사실 오늘은 우리 둘 다 일이 없긴 해. 정말요? 앨리스, 하지만 하나야, 그래도 될까? 그럼, 오랜만에 왔는데 더 있다가. 미안해요, 신난다. 어서 가요. 알았다, 알았어. 그럼 난 하던 일이나 계속해볼까? 그때 내가 불길을 향해서 물을 쏘았지. 푸!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병원까지 싣고 갔어. 대단해요. 프랭크, 이제 우리 술래잡기예요. 술래잡기? 글쎄,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숙녀에게 술래잡기는 좀... 게다가 차고지에서 술래잡기는 위험하잖아. 하지만 저희는 자주 하는 거려. 네, 얼마나 재밌는데요. 뭐?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앞으로 차고지에서 술래잡기는 안 했으면 좋겠구나. 네. 저기 프랭크. 어? 그럼 저랑 같이 차고지 구경해요. 차고지 구경? 그거라면 좋지. 절 따라오세요. 그래. 앨리스는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아, 그럴까? 그럼 절 따라오세요. 얼른요. 네, 알았어, 알았어. 술래잡기 하고 싶은데. 꼬마 버스 타요. 여기가 제가 매일 연습하는 실습장이에요. 우와, 정말 멋진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프랭크도 한번 해보실래요? 어, 내가? 네, 정말 재밌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 우와, 여기는 뭐하는 곳이야? 마치 극장 같아. 스크린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배우는 곳이에요. 쉬는 시간에는 TV를 보기도 하고요. 우와, 너희 정말 좋겠다. 화면도 엄청 크네. 채널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이름은 파이오. 오늘 오후 시내에서. 자, 이제부터 조이의 앨리스랑 같이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아, 심심해. 프랭크랑 앨리스가 오면 무지 재밌을 줄 알았는데. 그나저나 차고지 구경 간 애들은 왜 안 오지? 글쎄. 우와, 진짜 잘하네요. 교통 규칙대로만 하면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오래 했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아직 몇 시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왜 그러니? 아, 아니요, 그게. 요호! 나도 연습하고 싶은데. 저기 프랭크, 그럼 전 잠깐 나가볼게요. 어, 그래. 자기 차례를 기다리다 지루해진 가니가 결국 실습장을 떠나네요. 앨리스,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데? 이제 다른 거 보고 싶은데. 그래, 이거 다 보고 나서. 그럼 끝날 텐데. 어머, 저거 봐, 저거 봐. 정말 멋지다. 진짜 재밌다 이거.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람도 그래. 앨리스 때문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못 봐서 속이 상했어요. 이제 뭐하지? 그러게, 하나 누나도 바쁜 것 같고. 가니하고 란이잖아. 너희들 표정이 왜 그래? 프랭크랑 앨리스는? 프랭크가 실습기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그냥 왔어. 나도 앨리스 때문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못 봐서 먼저 왔어. 프랭크랑 앨리스가 오면 재밌게 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맞아, 하나도 재미없어. 자, 여기를 이렇게.
다 고쳤다. 그럼 어디 잘 작동하는지 한번 켜볼까? 이게 무슨 소리지? 정비소 쪽에서 난 것 같은데. 어서 가보자. 아, 빨리 불을 꺼야 되는데 서기가 어디 있지? 정비소에 불이 났나 봐. 하나 누나는 아직 정비소 안에 있는 것 같아. 고치다가 불이 났는데 소화기가 안 보여. 어떻게 하지? 불길이 점점 커지고 있어. 불이 났네. 어떡해. 정말 어떡해. 모두 뒤로 물러서. 쥐야. 브레이크 베리스. 쥐야. 이제 내게 맡겨. 간다. 됐어! 이제 안심해! 어? 좋았어! 그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최고예요! 이 정도 정말 대단해요! 뭘 이 정도 가지고? 프랭크 정말 고마워! 하나!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 병원에? 걱정 마. 나 이렇게 멀쩡하다고. 연기를 많이 마셨으니까 당장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해. 환자를 보살피는 건 내 의무니까. 알았어. 역시 앨리스. 멋있었어요. 뭘? 얘들아, 다녀올게. 그럼 난 하나를 병원에 데려다 줄게. 너희들 하나가 돌아올 때까지 조심해서 있어야 돼. 그래? 어서 출발하자, 프랭크. 아, 참. 오늘 너무 재밌었어, 얘들아. 우리 때문에 하루 종일 불편했지?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또 놀러 와도 될까?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꼭 다시 와야 돼요. 저도 기다릴게요, 프랭크. 앨리스, 다음에도 TV 같이 봐요. 그럼 갈게. 얘들아, 또 봐. 안녕히 가세요. 소방차 프랭크와 구급차 앨리스는 위험할 때 우리들을 도와주는 믿음직한 친구랍니다. 라니의 오해. 라니가 오늘도 기분 좋게 일을 하고 있어요.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라니잖아. 안녕하세요. 조심해서 타세요. 역시 라니야. 잘하고 있군. 저기 출발 안 해요. 미안. 출발합니다. 시트다. 시트! 시트! 못 봤나? 내일 시험 때문에 연습 좀 하려고. 그래? 사실 나도 연습하려고 좀 서둘러 왔는데. 그럼 어서 들어가서 같이 연습하자. 가자, 라니. 얘들아! 안녕, 일찍 왔네. 안녕. 어디 가는 길이야? 주행 연습하러 실내 실습장에 가. 어? 우리도 거기 가는 길인데. 큰일이네. 뭐가? 실내 실습장엔 한 대씩밖에 못 들어가잖아. 자기 전까지 우리 모두 연습하긴 힘들 거야. 그럼 어쩌지? 그럼 너희들이라도 해. 내가 양보할게. 정말? 하긴 라니는 매번 1등이었으니까. 정말이야? 라니 대단해. 라니야, 너만 연습 못해도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쉬려고. 그럼 내가 먼저 가. 라니야, 고마워.
아직도 연습이 필요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시투! 어? 어, 라리야? 저 낮에 일하다 시투 봤는데 시투는 저 못 봤어요? 어. 시투! 어? 빨리 여기 좀 와달라니까! 아, 잠깐만, 하나랑 얘기할 게 좀 있어서. 또 그냥 가버리네.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꼬마 버스들의 시험 때문에 모두 실습장 앞에 모여있네요. 야, 모두들 성적이 좋은데? 타요와 가니는 처음 본 시험인데도 아주 잘했어. 저는요, 저는요! 로기도 저번보단 성적이 좋아졌는걸? 열심히 연습한 모양이구나, 로기야. 그럼요! 자, 마지막으로 라니 차례야. 네! 라니는 언제나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문제 없겠지? 네! 그래도 자만하면 안 돼. 알았어요. 라니는 시험을 잘 봐서 시투에게 칭찬받고 싶었어요. 출발하세요. 다음 정류장에 멈춰서세요. 정류장이 어디 있다는 거지? 여긴 처음 보는 코스인데 역시 어제 연습을 할 걸 그랬어. 정류장이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안 돼, 라니야! 탈락입니다. 더 노력해서 다음에 다시 도전해주세요. 라니! 또 1등이야! 라니! 어떻게 된 거야?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질 않나? 갑자기 길에 멈춰서서 사고를 내질 않나?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아무리 실수라도 그렇지. 혹시 너 연습이 부족했던 거 아니니? 그게 어제 연습하려고 했는데. 역시 그랬군. 연습도 열심히 안 하고. 일부러 연습 안 한 거 아니에요. 실제 운행이면 너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시토는 왜 나만 미워해요? 뭐? 어제? 저 그만 일하러 가볼게요! 라니! 안녕히 가세요. 라니는 일을 마쳤지만 차고지로 일찍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시투가 자기만 미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어디 가지? 라니! 안녕? 맥스! 안녕? 어디 가요? 공사장으로 돌아가는 중이야. 공사장? 저도 구경 가도 돼요? 아, 그럼 대환영이지. 따라와. 와, 고마워요. 얘들아! 아니,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네. 여기까지 웬일이야? 아, 공사장 구경 좀 하려고요. 그럼 내가 구경시켜줄게. 내가 시켜줄게. 내가 라니는 날 좋아한다고. 아, 왜 이래. 라니를 데리고 나잖아. 이것 봐, 역시 시투 빼고는 다들 날 좋아한다니까. 내가 시켜주겠다니까. 내가 데려왔으니까 내가 할 거야. 라니야, 그냥 날 따라와. 괜찮아요, 저 혼자 구경할 수 있어요. 어떡해, 엉덩이 빠졌나 봐. 혼자서 못 빠져나오겠어. 저기요! 더러워져 버렸네. 괜찮니? 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아니, 왜 벌써? 공사장 구경은 어쩌고? 구경은 다음에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래.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시투였으면 미리 조심하라고 얘기해줬을 텐데. 라니, 요 앞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 조심해야 돼. 네. 그럼 뭐해? 나만 미워하는데. 얘들아. 시투. 너희들 혹시 라니 못 봤니? 네. 아직 안 돌아왔어요.
일은 다 끝났을 텐데 어딜 간 거지? 내가 아까 라니한테 너무 심했나? 시투, 어제 라니가 연습 못한 거 말이에요. 그거 우리한테 양보하느라 그런 거였어요. 정말? 네.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어서 찾으러 가보자. 시투는 라니가 걱정돼 직접 찾으러 시내로 나갔어요. 일단 좀 씻어야 할 텐데. 아, 이 근처에 프랭크가 있는 소방서가 있지? 프랭크! 어? 라니구나? 근데 온통 흙투성이잖아. 무슨 일이니? 프랭크, 저 여기 세차장 좀 써도 돼요? 물론이지. 세차장은 저 뒤쪽. 어? 화재 신고잖아. 미안, 나 출동해야 돼서 나중에 보자. 여기 세차장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라니는 차고 지어온 첫날 시투에게 세차하는 법을 배웠던 일이 생각났어요. 어때? 시원하니? 네. 라니야! 라니야! 대체 어딜 간 거야? 혹시... 여기는...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예쁘죠? 그래, 너처럼 정말 예쁘구나. 정말요? 시투... 더 늦으면 다들 걱정할 텐데... 안 되겠어. 이제 차고지로 돌아가자. 있었구나. 시투. 돌아가자. 다들 걱정하고 있어. 연료가 다 떨어져서. 뭐? 저런, 그랬었구나. 자, 이걸 잡아. 자, 그럼 출발한다. 라니야. 네? 아까는 많이 서운했지? 시험도 망쳐서 속상하고 부끄러웠을 텐데 너무 다그쳐서 미안하다. 물론 시험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너를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데. 아직 화가 안 풀린 거니? 저기 시투,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아니야. 시투,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긴 라니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잖아. 역시 우린 통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시투 최고예요. 이제 오해가 풀린 라니는 시투가 얼마나 자기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고마워요, 시투. 화해해요, 프랭크, 앨리스. 구급차 앨리스가 하나를 찾아왔어요. 무슨 일일까요? 정말 속상해. 걱정 마. 내가 금방 고쳐줄게. 멀쩡하던 사이렌이 망가지다니. 이건 불길한 징조라고. 어서 새 사이렌으로 바꾸자. 고장난 사이렌을 떼어내려면 사다리가 필요한데. 저기 있다. 자, 하나 누나! 타요. 무슨 일이야? 하나 누나, 제 엔진이 좀 이상해요. 보세요. 정말 이상한 소리가 나네. 근데 난 지금 앨리스를 봐줘야 해. 운행 시간에 늦을 것 같은데 저 먼저 봐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순서를 지켜야지. 저 먼저 좀 해줘요.
앨리스도 언제 출동해야 할지 모른다고. 저 하나, 난 괜찮으니까 타요 먼저 봐줘. 어, 정말? 그래도 돼? 지금 당장 출동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거봐요, 앨리스도 괜찮다잖아요. 그래, 그렇다면야. 그럼 금방 끝내고 올게. 고마워요, 앨리스. 뭘. 겨우 늦지 않고 나왔네. 다행이다. 어? 비켜주세요! 근처에 불이 났나봐. 불이 난 곳이 가까워지자 차들이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프랭크랑 앨리스다! 너무 늦었잖아. 위급할 때는 어떤 이유로도 늦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겠지? 알고 있어. 무슨 일이지? 오늘은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어쩔 뻔했어. 하지만 정비를 받다 그런 걸 어떡해. 정비라고? 정비는 미리미리 받았어야지. 그래서 아침 일찍 하나한테 갔었단 말이야. 설마 나한테 양보한 것 때문에. 그럼 나 때문에 늦은 거잖아. 빨리 가서 말려야겠어. 이래서는 갈 수가 없잖아. 얘들아, 그만해. 변명 만들어 놓고. 내 사정도 몰라주고. 나 먼저 간다. 앨리스. 프랭크. 프랭크랑 앨리스가 나 때문에 어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 있니? 힘이 없어 보여. 그게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다 나 때문이야. 둘을 화해시킬 방법이 없을까?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누나! 톤이 왔구나. 네, 주문한 거 가져왔어요. 그래, 수고했어. 그래,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좋은 방법? 그게 뭔데? 그게 뭐냐면, 이리 모여봐. 뭔데? 토니! 토니, 부탁이 있어서 그런데. 잠깐 이쪽으로 와볼래? 너희들 왜 그래? 여기는 앨리스가 일하는 병원입니다. 앨리스! 타요! 안녕하세요! 안녕? 엔진은 괜찮아? 네, 덕분에요! 잘 됐네. 근데 웬일이야? 그게요. 프랭크가! 프랭크가 왜? 앨리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요. 정말? 그럼 직접 와서 말하면 되지. 그게 사실은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왔다고? 어디? 저기를 보세요. 프랭크? 강이, 어때? 앨리스가 보고 있어? 지금 이쪽을 보고 있어. 그런데 사다리가 자꾸 움직이는 것 같아. 강이, 조금만 참아봐. 잘못하면 앨리스가 눈치챈단 말이야. 알았어. 근데 왜 저기 숨어있는 거지? 이상한데? 직접 말하기 쑥스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 그리고 프랭크가 정식으로 사과할 테니 이따가 시청 앞 박물관으로 나와달라고 했어요. 시청 앞? 그래, 알았어. 정말이죠? 먼저 사과한다는데 안 받아줄 수 없잖아. 네, 그럼 좀 가볼게요. 그래, 잘 가타요. 고마워. 벌써 갔네? 시청 앞 박물관이라고 했지? 이렇게 먼저 사과할 걸 아까 왜 그랬는지 몰라. 앨리스는? 갔나 봐. 성공했으니 이제 차고지로 돌아가자. 무슨 소리야. 둘이 화해하는 것도 끝까지 봐야지. 어서 가자. 얘들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그런데 가니야, 네 위에 그거 사다리 아니니? 네. 사다리를 위에 싣고 다니다니,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야. 그게요. 장난치곤 위험하잖아. 그러다 떨어뜨리면 다친다고. 지금 당장 내려놓도록 해. 네. 자, 그만 가자, 패트. 그래, 우린 이만 간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일단 차고지에 사다리부터 갖다 놓고 오자. 그러면 약속 시간에 늦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프랭크랑 앨리스가 화해하는 것만 빨리 보고 차고지로 가자. 빨리 오라니까. 꼬마 보스 타요. 한편 타요는 프랭크가 있는 소방서로 갔어요. 프랭크가 불 끄는 연습을 하고 있군요. 프랭크! 어? 타요? 오, 이런 타요! 괜찮니? 괜찮아요. 아, 미안하다, 타요. 아, 그런데 무슨 일이니? 앨리스가 프랭크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해서요. 앨리스가? 네! 뭐라고 했는데? 오늘 미안했다고, 사과하고 싶다고요. 정말? 앨리스답지 않은 걸. 정말이에요. 저기 와 있는 거랴? 정말 앨리스네? 직접 말하기 부끄럽다며 저기 있겠대요. 그래. 네. 그리고 이따가 사과할 테니 시청 앞 박물관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시청 앞? 네. 사이렌 달고 나온 걸 하나 누나가 알면 혼나지 않을까? 괜찮아. 금방 가져다 놓으면 되지 뭐. 어? 다효가 인사하고 가는데? 사이렌을 울리면 어떡해? 내가 안 그랬어. 고장나서 그런가 봐. 우린 시청으로 먼저 가 있자. 프랭크는 아직 안 왔어? 그런 것 같아. 잘 돼야 될 텐데. 프랭크다! 프랭크, 어서 와요. 그래. 프랭크. 나도 아까는 정말 미안했어. 어? 아니야, 내가 늦은 게 잘못인 걸. 미안해, 프랭크. 나도 미안해. 이제 둘이 화해한 거죠? 당연하지. 이야호, 정말 다행이에요. 잘 돼서 다행이다. 아빠는 차고지로 돌아가자. 사다리가 자꾸 흔들려서 신경 쓰여. 얘들아, 여기서 뭐하니? 패트, 루키. 아니, 가니 너 아직도 사다리 안 내린 거야? 그건 사이렌이잖아. 토니가 왜 사이렌을 달고 있는 거니? 진짜 너희들. 좀 크게요. 다요, 도와줘서 고마워. 잘못했어요. 가니 위에 사다리가? 저 구급차는 토니? 그럼 아까 내가 본 게? 타요? 그게... 나 이런 변장이었어? 죄송해요. 저 때문에 다툰 것 같아서 꼭 화해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만... 타요, 남을 속이는 건 큰 잘못이야. 네. 너희들도 알겠지? 네. 그럼 다시 화해 안 하실 건가요? 아니. 화해할게. 너희들 덕분에 겨우 화해했는데. 또 싸울 새 없잖아. 정말요? 우릴 화해시켜줘서 고마워, 타요. 그래, 모든 너희들 덕분이야. 얘들아, 화재 신고가 들어왔어. 어서 출동해야 돼. 빨리 가자, 앨리스. 좋았어. 자.
역시 프랭크랑 앨리스가 같이 출동할 때가 제일 멋있다니까. 맞아 맞아. 엉뚱했지만 타요와 친구들의 노력으로 프랭크와 앨리스는 다시 좋은 친구 사이가 됐답니다. 심심심